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춤은 언어예요. 저는 몸의 언어를 연구하는 김삼진입니다. 춤은 내가 추는 무용의 교언어로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한국 무용하면 박제된 춤이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왔던 움직임들이 춤 동작이 된 거예요. 귀밑머리를 넘기는 모습이 외사이가 되었고 좌우로 두리번 살피는 모습이 안일이가 되었죠. 발걸음을 떼기 위한 준비 동작이 굴신이 되었고요. 격한 감정을 표현하다가 어르는 동작이 된 거죠. 일상을 춤을 춘다라는 거는 무엇일까? 관찰하는 거예요. 아침에 눈을 뜨고 첫 소리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걸음, 속도, 그런 일상을 유심하게 관찰하는 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일상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일상의 움직임의 습관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창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물창고, 그 문을 여는 기분. 제가 수업 시간에 책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가져온 소설을 읽어보게 하고 그거를 구성하게 하는데 그 씬을 그룹을 짜서 작품을 만드는 순간 서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몸과 습관과 그 울림까지 자기만 바라봤던 일상의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바라봐서 인정할 수 있는 일상을 집어넣어서 구성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. 책의 한 단락, 한 문장 그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요.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. 이 관찰이 다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상상이라는 이 기계 속에 집어넣고 많은 버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한국 무용에서 호흡과 숨이 문화예술 교육하고도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대에서 춤을 출 때 동작을 하나 하고 멈춰있는 순간에도 정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요. 춤의 어떤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처럼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마 우리는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.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한국 무용에서 숨처럼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일상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설레이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입니다. 한국 무용을 주다 보면 나무 비녀를 즐겨서 하는데 춤과도 맞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요. 화려하지 않고 지금을 살고 있는 오래된 현실?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나무가 다듬어져서 나의 머리에 꽃피기까지 그 체온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무의 일상이 시간을 지나면서 나이테를 만들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.